안녕하세요. 또디입니다. 오늘은 빈티지 디카 구매 예정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디카 리뷰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카에 맞는 메모리 카드 용량 뭐예요? 인데요. 옛날 디카들은 워낙 저용량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이 질문이 굉장히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128GB, 256GB SD카드 구매했는데 인식이 안 된다는 글도 많이 봤고요. 메모리 카드가 은근 비싼데 시행착오를 거치며 여러 개 사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 예정이거나 또는 이미 구매한 디카 메모리 카드 용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디카를 살 예정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검색입니다. 사실 디카에 관한 질문들은 네이버 검색과 구글 검색으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갖고 싶은 디카가 꽤 유명한 디카라면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금방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리뷰가 없으면 구글에도 검색해보시고, 구글에도 검색했는데 리뷰가 없으면 한번 영어로 검색해보세요. 구글에 검색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실제로 이 디카를 사용했던 분들의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카 메모리 카드 용량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구글에 메모리 카우를 검색해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렇게 사이트 상단에 검색창이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 디카 이름을 영어로 검색하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후지필름 파인픽스 Z300을 검색해 볼게요. 이걸 클릭하시면 찾고 있는 디카 메모리 카드 최대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만능은 아니라서 찾고 있는 디카 메모리 카드 최대 용량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후지필름 파인픽스 JV1004를 검색해보면 이게 결과가 있으면 여기 검색창이 떠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검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검색이 안 된다 뜨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구글에 디카 이름을 영어로 입력하고 거기에 매뉴얼이라고 붙이면은 사용설명서를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 한번 JV1004 사용자 매뉴얼을 확인해 볼게요. 후지필름 파인픽스 사용설명서를 다운로드 해봤는데요. 페이지를 쭉쭉 넘기면 이렇게 메모리 카드 용량을 알려주는 페이지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메모리 카드 용량별 몇 장을 찍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1GB, 2GB, 4GB, 8GB, 16GB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디카는 최대한 16GB까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글에 디카 이름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스크롤을 쭉쭉 내려보면 상품 상세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 매체에 외장 메모리 SD, SDHC 카드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SD, SDHC, SDXC 카드 다 SD카드의 일종인데요. SD카드는 최대 용량이 2GB인 SD카드고 SDHC는 최대 용량이 32GB, SDXC는 최대 용량이 2TB인 SD카드입니다. 아까 제가 검색한 후지 파인픽스 Z300은 SD, SDHC 카드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최대 용량이 32GB인 SD카드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SD카드를 구매하면 SD카드를 사용하는 디카, SDHC를 사용하는 디카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카를 여러 개 쓸 거면서 안전하게 용량이 맞는 걸 사고 싶다면 2GB SD카드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SD라고 적혀 있어도 아주 가끔 최대 용량이 1GB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카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먼저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저용량 SD카드 어디서 구매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려드리자면 네이버에 2GB SD카드 트랜센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2GB SD 파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값이 싸고 평도 괜찮아서 저는 여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디카에 맞는 메모리 카드 용량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